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그 사업장에서 그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업장도 많이 다니고, 뭐, 레스토랑이든, 그리고 뭐, 물건 사러 가든,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몰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떨어지거나, 그리고 뭐, 밟고,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 네네. 기준이 뭔지 참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넘어지거든요. 네. 일단은 넘어진다고 한 거에, 이제 slip and fall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요것만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premises liability 상해라고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들은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사고, slip and fal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negligent security라고 해서, 업장 안에서, 이제 몰 안에서 뭐, 총기 사고나, 성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그리고 landlord tenant, landlord가 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누가 다친 경우,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인의 경우에서 그래도 생활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사고, 요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제 대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는 이제 foreign subject, foreign substance라고 해서 이물질이라고 하죠. 업장에 원래 있어야지 하지 않아야 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떨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그걸 밟고 넘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낙상 사고 미끄러짐의 케이스가 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defect.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응당이 마땅히 있어야 할뭐 플로어든 어디 뭐 계단이든 뭐 제대로 잘 작동해야 될 것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뭐 구멍이 뚫려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한 가지의 종류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갈수 있느냐? 너무 obvious한 거, open and obvious doctrine이라고 해서 눈에 너무 잘 보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봤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누구나 그것들은 다 피해 갈수 있고 그런 것들, 사인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지 못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크게 케이스가 될수 없습니다. 네. 그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봐야 돼요. 공식이에요. 네, 하나가 이제 duty, 의무가 있고요. 네, 하나 breach,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usation,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이제 damages, 피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농담으로 뭐 두부 고데기라고 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이 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거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생겨서 누군가의 피해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제 상해, 네글리전스가 생겨서 상해 사건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커제이션의 프락시메 커즈라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조금 재밌어져요.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또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잘못되고, 뭐 잘못되고, 그래서 누가 다쳤어. 그러면 맨 처음 사람에게 책임을 물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따져봅니다. 제가 한 케이스 중에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로우스도 있고요. 뭐, 홈디포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델타도 있어요. 아주 큰 도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네요. 네. 큰 회사일수록 상대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법적 기술을 통해서 돈을 안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제 생각엔 내가 정당하게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실제로 또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럼요, 그렇죠. 한 가지 케이스를 좀 오래된 케이스인데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이제 한인 음식점이었는데 바베큐라고 하잖아요. 기름이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밟고 넘어지신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튀는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항상 바베큐를 먹어오면서 저희는 연기만 신경 쓰지 기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아 이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증빙하고 보여주고 이제 그 부분에서 싸우는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생각했던 점이 있었어요.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너무나 obvious한데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전화기를 보고 걷다가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지금은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제가 권해드리긴 이제 기록을 남겨놓거나 그 상황을 누군가의 증거자료를 꼭 가지고 계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아플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아플 경우 그때 가서 증거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후에 지금 가서 아프다고 그 자리 가서 클레임을 걸고 이제 뭐 자료를 달라고 하고 뭐 비디오를 달라고 하면 이미 지워지고 없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비디오도 촬영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현장을? 네, 그렇지만 업장에서는 많이 비디오가 있으니까요. 서베일런스 카메라도 많이 있지만 네, 서베일런스 카메라는 이제 변호사들을 선임할 경우에 바로 보존하라는 프리저벌런스 레터를 보냅니다. 네, 일단 오버나이트로 보내니까요. 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버라이드 되니까 지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자기의 증거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네네네네. 내가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손님들도 그렇고 또 내가 그 현장에 계속 있을 수도 없을 때는 종업원들이 계시니까 이럴 경우는 무슨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 중요하죠.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보험을 드세요. 중요한 거겠죠? 어떤 거? 일단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드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너무 싼 거 드시지 마시고요. 웬만큼 커버되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업장에 카메라를 꼭 다시길 바랍니다. 네, 카메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물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펙트나 스테릭 컨디션이 있다면 발견했다면 바로 경고 문구나 사인 그리고 청소를 이어지라고 하시거나 직원들에게 꼭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기록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런 세이프티 매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 청소, 화장실에서도 많이 그래요. 미끄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화장실 물 쓰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주인이 바로 봅니까? 볼 수 없죠. 그렇지만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꼭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들을 스필로그를 매일매일 잘 꼬박꼬박 써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행로에 음식 말고 이제 물건들을 많이 쌓으시는 걸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수구가 잘 뚫려 있는지 물이 잘 뚫려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이제 비치해놔야 되고 비치해놓고 이게 잘 작동되고 이제 업투데이트 엑스파이어가 되지 않은 업투데이트인지 귀찮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한 30분, 10분만 투자한다면 예, 그러면 많은 것들을 세이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원들한테도 해야 될 얘기는요. 이 사고를 당한 손님한테 만약에 넘으셨다면 다치셨는지 물어보고 꼭 일어나셔서 집에 가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분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괜찮으세요? 내 보험에 이제 올라갈 거 아닐까? 빨리 나가겠다,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보험은 어차피 보험이라고 있는 거니까 아프시다고 하시면 의료인의 요청을 요청하세요. 9.11을 부르시거나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게 잘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사고를 당한 손님한테 막 그냥 일어서라고 일으키지 마시고 섣불리 막 움직이라고 하지 마세요. 분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손대지 마시고 이제 의료인에게 요청하셔서 불러서 네, 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에 난 데를 사진을 찍어놓던가 조사를 좀 해놓으세요. 내가 업주라면 이 사고 난 데를 잘 보존을 하셔서 그러니까 뭐 항상 거기를 무슨 폴리스 라인 쳐놓고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놓든 동영상을 찍어놓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증거를 또 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만약에 확보하셨다면 그분들에게 그 진술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이름이나 그분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간단하게라도 손이라도 메모라도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업주라면 그 상황에 일어났을 경우에 내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섣불리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은 예의가 바르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는 걸로 그 마음을 대신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한 보험사에서 고용한 변호사 아니면 보험사의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할 경우에 충실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충실히 따라주시면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